오광훈 감독이 파리에 있는 동안 아내 지연 씨가 사고를 단단히 쳤다는데 여기가 바로 그 현장. 야, 그... 여기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에서 바라보면 저기 보이잖아. 저기 3층. 먼저 붙여놔. 미용실 자리를 계약했답니다. 곧 오픈을 앞두고 있다는데요. 장소는 괜찮은 것 같은데? 뭐 앞에 아파트도 있고. 일단 저쪽 다 번화가고. 괜찮은 것 같다. 귀국 후 아내의 통보에 깜짝 놀란 오 감독. 대체 어느 정도로 일을 저지른 건지 처음으로 와서 확인해 본다는데. 규모가 꽤 큰데요.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아내 지연 씨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답니다.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자리를 열 자리를 만든다. 그렇지. 요 뒤가 이제 샴푸실, 샴푸 놓는데. 야, 이거 좀 너무 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잊어질렀다고 그랬지. 나 혼자 할 거면 내가 그걸 잊어질렀다고 하겠어? 저는 한 테이블 5개 정도만 생각했는데 10개를 놓는다고 하니. 와, 이거 직원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. 나 혼자 하는 거. 그러니까 자기 책임져야 돼. 갑자기 자기가 안 봤으면 모르니까 봤으니까 이제 알아서 책임져야 돼. 갑자기 머리에 쥐어오는데 이것도 하냐. 그쵸? 전 이 정도는 몰랐어요. 이 정도 크게 지난 옛날에 한번 미용실을 해봐가지고 자리 3개짜리 가지고 혼자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. 와, 10자리 놓는다. 뭐 지금 이거, 와, 이거 진짜 대형인데요. 큰일 났습니다 이거. 알면은 이제 반대하고 이제 뭐라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질러,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대요. 질러놓고 봐야 된대요. 작정하고 제대로 저지른 것 같죠? 남편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. 근데 했었어요. 진짜. 내가 그럼 차려줄게. 내가 결혼 나랑 결혼해. 결혼해서 했는데 다른 걱정 안 시키고 넌 미용실 차려줄게. 아무것도 못했어. 그랬어요. 정말 그래서 아 오빠 한번 믿어봐 이제 했는데 이제 뭐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지금 지금 이제 이래서 사고 친 것 같아요. 사람들마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해도 좋고 싫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미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네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하라고 밀어주겠다고 거기에 막 이렇게 반했어요. 사실 직접 차려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답니다. 큰 사고 쳤지만 자기 파리에서 이제 크게 할 동안 여기서 이렇게 나는 큰 사고를 치고 같이 동메달 감인가? 아니, 자기는 금메달이고 나는 동메달이야. 이제 힘껏 아내를 응원할 일만 남았습니다.